상가 유의잘법이죠, 그죠? 예, 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발음 강의 이해하셨죠, 그죠? 예, 요건 됐습니다. 예. 자, 요 상가 한번 볼게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써보세요. 여기 있죠, 그죠? 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요게 액면이죠, 그죠? 요게 발음가액이잖아, 그죠? 그래, 더 쉽게. 액면 100원짜리. 를 얼마에 발행했죠? 90원에. 요렇게 표시, 요래 했습니다. 예, 요거. 액면 발행가액이잖아, 그죠? 차이가 얼마 생겼습니까? 10원 생겼죠? 빼는 겁니다. 이걸 뭐라 한다? 그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아셨죠? 예. 이렇게 제가 한번 표시하고 여러분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우리 문제 풀겠습니다. 예. 이해해도 됩니다. 되는, 이래 되면 좀 약간, 그죠? 막 글씨도 요 안에 요 들어가야 되니까 복잡해지니까. 보세요. 요걸 상가한다, 그죠? 예.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상환기간이 몇 년? 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1년마다 얼마씩 떨어나가죠? 2원씩. 요 2원씩, 2원씩 떨어나, 요게 무슨 법? 예, 증액법이다, 그죠? 이렇게. 이걸 이렇게 5원, 2원씩 해서 몇 년간? 5년간 뜹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제로 되겠죠, 그죠? 제로. 예, 그럼 2원씩 빼나갈게요, 보세요. 그 10원에서 2원 빼면 얼마? 8원 남죠? 얼마 남죠? 6원 남죠? 4원 남죠? 2원 남았다. 이제 제로 되겠죠? 제로,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빼나간다. 자, 이 액면 금액은 변동이 없죠? 항상 그대로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이 100원에서 8원 빼면 얼마죠? 92원. 그죠? 빼면 얼마? 94원. 빼면 얼마? 96원. 빼면 얼마? 98원. 빼면 얼마? 100원이죠. 요때 갚아주면 되잖아. 그 장부진을 이런 식으로 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선급이잖아. 미리 준 이자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때, 그죠? 요렇게 빼는, 요게 무슨 법이라 그랬습니까? 이원식 하는 거, 증액법이라 그랬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번에는, 자, 보세요. 예, 액면에다가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요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 이자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시겠죠? 그죠?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을 곱하고, 발행가액은 유효자를 곱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요 문제 했을 때, 그죠? 액면 이자율은 몇 프로? 8%. 유효자율 몇 프로? 10%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8%, 요거는 10%. 이렇게. 100원에 8% 하니까 8원이죠. 90원에 10%면 얼마죠? 9원이죠. 이 9원을 우리는 유효이자라 합니다. 요 10원은 액면이자라 합니다. 예, 요거는 무슨 이자? 액면이자. 요거는 유효이자. 요거 빼기 요거. 요거 빼기 하면 1원이죠. 요거 2원 대신에 1원을 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상가하는 방법을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이라 합니다. 뭐 그런 거 아니죠. 그죠? 다시.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를 곱하고, 요금에는 유효 이자를 곱해서, 유효 이자 마이너스 액면 이자, 9원 빼기 8원 1원이잖아요. 1원 이렇게 상가하는 방법. 이걸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이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요 금액들은 변동이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럼 보세요. 그럼 10원에서 1원 빼오면 이제 9원 남잖아, 그죠? 요 금액 얼마? 91원이지. 그러면 이제, 또, 그 다음에 2차 연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를 곱합니다. 똑같이 8원. 똑같네, 그죠? 그런데 이거는 다르잖아, 그죠? 얼마? 9.1 되잖아. 9.1 마이너스 8원 얼마? 1.1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입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에 얼마 남을까요? 7.9가 남죠.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 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상각금액이 점점 커지죠. 이런 식으로 떠나가는 방법을 우리가 유효이자율법이라 이랍니다.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아셨죠? 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제가 2차에서까지 했습니다만은 보통 시험 문제에 요 1차에서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자, 보세요. 요 금액을 만약에 우리가 1년이 지나고 나서 갚아줬습니다. 이제 돈이 좀 생겼다, 그죠? 갚아줬다. 만약에 89원에 갚았답니다. 지금 우리 장부의 금액이 91원이잖아, 그죠? 91원짜리를 89원에 갚았습니다. 이거는 갚는 돈이잖아, 그죠? 그럼 장부상에 보니까 91원인데 89원에 갚았습니다.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이익 봤잖아, 그죠? 요걸 사채 상환 이익이라 이래 부릅니다. 아셨죠? 아, 요걸 요래 갚았다, 그죠? 저기 가봐서 여기 뭐죠? 이익입니다. 요게 요거보다 크면은 뭐 손실입니다. 아셨죠? 예. 그럼 시험 문제가 뭐냐? 요거 물어봅니다. 얼마고, 요거 얼마고, 얼마고, 얼마,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럼 제가 드리겠습니다. 요게 뭘까요? 상가액, 요거는 미상가액, 요거는 장부가액, 장부잔액. 사채상환이익, 요거는 사채이자. 아시죠? 한 번 더.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상환이익, 사채이자. 알았죠? 예, 그래서 적어 드릴게요. 첫 번째, 그래 물어보는 거. 상가액 얼마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상가액 얼마냐? 두 번째는 미상가액 남아있는 거 얼마냐 물어보고 장부잔액 물어봅니다. 그리고 사채 상환 손익 그래 물어보고 그리고 사채이자 그리고 하나 이게 5년간이잖아 그죠? 그러면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고 이렇게 5년간 우리가 지급하는 총 사채이자 얼마고 이래 물어보죠. 자, 그러니 요 한 문제를 가지고 부분적으로 물어본다 그죠? 결과적으로 부분적으로 물어보는데 상액 얼마냐 1원 미상액 얼마냐 9원 장부자액 얼마냐 91원 상환이익 얼마냐 2원 사채이자 얼마고 9원 아셨죠? 요걸 사채이자라 합니다. 요거 두 개 된 거잖아, 그죠? 요거는 우리가 매년 현금으로 지급하는 돈입니다. 요거는 미리 준 돈, 그죠? 성급이자죠. 자, 그러면은 상환기간 5년간 사채이자 무슨 5년간 1년에 8원씩 5년간 준다면 얼마 주죠? 40원이잖아, 그죠? 40원에다가 미리 준 돈 10원 있죠? 앞으로 줄 돈 40원에다가 미리 준 돈 10원 있으니까 총 얼마? 50원입니다. 그죠? 총사죠. 아시겠죠? 다시 1년에 8원씩 5년간 주면은 40원입니다. 앞으로 줄 돈 미리 준 돈 10원 있잖아. 얼마? 50원. 요거.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여러분들 사채 문제는 전부 풀 수 있습니다. 아시죠? 이거는 문제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험에. 예, 꼭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예, 다시 자 액면에다가 액면이자율 발행가액에다가는 유효이자율 유효이자를 우리가 유효이자 요걸 액면이자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를 상각한다. 요걸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럼 빼고 남아 9원 남죠. 요래 빼고 91원이잖아. 요를 상환했다. 2원 남았다. 그죠? 사채이자. 그래서 요거 요게 뭐죠? 상각액. 요거는 뭐죠? 미상각액. 요게 뭐죠? 사채상환
사실상부자네, 장부자네. 요거 차이가 뭡니까? 사실상은 이. 요게 뭐죠? 사채이자. 요게 뭐죠? 총사채이자. 아셨죠? 예. 요걸 여러분들이 딱 메모 하나 하셨다가 이걸 자주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사채 문제는 이제 끝나버립니다. 그럼 이제 다 했잖아. 부채 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해 끝나면 충분히 이해하겠죠. 그죠? 물론 이제 지금부터 요 연습을 좀 풀어볼게요. 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책 한번 봅니다. 그 이제 우리가 연습 문제 푼다는 결과가 뭐냐 하면은 숫자로 바뀝니다. 한번 보세요. 343쪽. 343쪽을 보세요. 5번 문제죠. 자, 풀어, 한번 읽어보세요. X1년 1월 1일에 1,000만 원의 사채입니다. 그죠? 표시 이자율은 8%, 상환율은 5년이다. 유효 이자율 10%로 할인한 952만 원에 발행했다. 유효법에 의한 사채하는 발행 차감 성액 얼마인가 물었네요. 그죠? 그럼 요런 약간 모양. 자, 보세요. 액면 1,000만 원짜리. 발행. 얼마였죠? 952만 원. 그죠? 예. 1,000만 원짜리를 952만 원에 발행했다. 아시겠죠? 차이가 얼마죠? 48만 원. 그게 뭡니까?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다. 그죠? 빼는 거잖아. 할인 발행. 그죠? 무슨 법이죠? 유효이자율법. 자, 보세요. 요 상에 구하면 된다고요. 요게 우리가 똑같이 5년이니까 5년 나눠주면은 96만 원이죠. 그죠? 96,000원. 1년에 96,000원씩 똑같이 뜨는 건 무슨 법? 정액법인데 우리 법에서는 정액법은 인정 안 합니다.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요 유효이자율법이 보다 더 수익비용 대응원칙에 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봐서 유효이자율법만 예, 하라 되어 있습니다. 법에는. 예, 그러면은 이 액면에다가는 액면이자율을 곱한다. 그죠? 이렇게. 발행가에다가는 유효이자율. 이렇게.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얼마죠? 액면 표시이자율 8% 나왔네요. 그죠? 유효이자율 몇 프로? 10%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얼마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거 얼마? 80만 원이네. 예. 이거 얼마입니까? 95만 2천 원이죠.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그죠? 빼면 되죠. 그죠? 얼마입니까? 예, 15만 2천 원. 이렇게. 아셨죠? 예, 그러면은 이 금액에서 이거 빼고 나면 남잖아. 그죠? 얼마? 32만 8천 원. 액면 1,000만 원에서 요 금액 빼고 나면 이제 남는 금액. 그죠? 예. 9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예, 9, 보세요. 요 9 만들면 6이잖아. 그죠? 요 9 만들면 7이 있어야 되죠. 끝에는 12, 이렇게. 지금 묻는 게 뭡니까? 요거 묻잖아. 그죠? 15만 2천 원. 아셨죠? 여기 뭡니까? 상가액, 미상가액, 요거는 뭐죠? 장부자네. 아시겠죠? 자, 하나 더 갑니다. 이걸 만약에 상환했다. 얼마에 상환했느냐? 965만 원에 상환했답니다. 만약에 뭐 이래 지어졌습니다. 이걸 965만 원에 상환했다면 사채 상환 손익이 얼마냐? 물어본다. 그죠? 예, 그러면은, 자, 이걸 이렇게 상환했다면은 적게 갚았잖아. 적게 갚은 건 뭐죠? 이익 받잖아. 그죠? 얼마? 그렇죠. 2만 2천 원. 자, 그럼 답이 다 나왔습니다. 상가액, 미상가액, 장부잔액, 사채상환이, 요거는 뭐, 사채이자. 그럼 5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냐? 무섭니다. 5년간 보세요. 1년에 80만 원씩 5년 하면 얼마죠? 400만 원입니다.
400만 원에 요도 미리 준 거잖아. 그죠? 얼마? 448만 원. 아시겠죠? 그죠? 448만 원 이렇게 다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뒤로 가서 예, 이번에 예, 17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17번 예, 찾으세요. 17번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17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보시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다 예, 연습장에다 한번 풀어보세요. 액면 만원 짜리 발행 얼마에 발행했죠? 9,600. 그죠? 얼마? 498원. 그죠? 요 금액이 뭐죠? 사채 할인 발행 차감. 요걸 상가한다. 이거. 그죠? 상가. 아시겠죠? 상가한다. 액면에다가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에다가는 유효 이자율입니다. 아셨죠? 예, 자, 그 얼마입니까? 보세요. 지금 문제를 보면은 액면 이자율은 예, 몇 프로죠? 예, 8%. 유효이자율은 10%. 예, 요거 8%. 10%네, 그죠? 얼마? 800원이죠. 얼마? 950원입니다. 계산 시 소주에 버린다 그랬잖아. 그죠? 요거 95.25 버리면 950원이잖아. 그죠? 요거 유효이자 마이너스 액면이자. 얼마? 150이네요. 그죠? 아셨죠? 그럼 150을 빼고 나면 얼마죠? 348원. 액면 만원짜리. 요거 빼고 나면 얼마? 9만 원을 준비해야 됩니다. 9. 자, 몇 번 연습하다 보면 되죠. 그죠? 요거 9만 6이잖아요. 요거 9하니까 그만 5. 끝에는 10. 이렇게. 자, 이 금액을 문제를 읽어보세요. 상환했다. 그죠? 얼마야? 9,600원에 상환했답니다. 지금 문제가 9,600원에 상환했다 그랬습니다. 예, 그럼 9,652원짜리를 9,600원에 상환했으니까 내가 저기 갚아서 2 받잖아. 그죠? 상환이익 얼마? 52원. 정답.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거. 자, 다시. 요거 뭐죠? 상가액. 요거 뭡니까? 미상가액. 요거 뭡니까? 장부잔액. 상환이익. 사채자 요거. 그죠? 만약에 2차 연도 사채자 물어본다. 그럼 1차 요거 1차잖아. 요 2차 요거죠. 요거. 요게다가 10%. 응? 알겠죠? 965원. 총 5년간 이거 몇 년? 5년 맞죠? 그죠? 5년간 총 사채자 물었습니다. 그럼 여기 5년이면 1이 되죠. 그죠? 5년. 1년에 800원씩 5년이니까 4,000원. 그 4,000원에다가 요거 더하니까 얼마? 4,498원. 아셨죠? 예. 4,498원. 아시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요 문제. 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번 한번 보세요. 16번. 7월 1일에 액면 10만 원의 사채입니다. 그죠? 예. 10만 3,466원의 발행. 이거는 액면 이상 발행인데 무슨 발행입니까? 할증 발행이죠. 그죠? 이건 이제 할증 발행 문제입니다. 그죠? 액면 10만 원짜리를 발행했죠. 얼마야? 10만 3,466원. 1034. 이거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 이게 높잖아. 할증 발행. 우리 지금 한 건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요게 이것보다 적으니까 할인 발행입니다. 그죠? 이건 할증 발행이잖아. 할증. 그죠? 예. 자, 우리 기본적으로 10중 8구가 할인 발행 시험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죠? 10문제 나오면 8문제, 9문제 할인 발행 쪽이고 한두 문제 할증 발행이 나옵니다. 그 이제 공부를 하실 때 할인 발행 위주로 공부하시고 아시죠? 물론 이제 할증 발행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차이점 뭡니까?
할인 발행은 빼는 거고, 할증 받는 거죠? 돈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예, 아시죠? 예. 요거는, 요거 차이죠, 요거 차이. 요거 빼고, 그죠? 할증 발행 자금, 요거다. 이런 데죠. 방법은 똑같습니다. 알겠죠? 똑같다. 자, 요거 상가합니다, 보세요. 그러면은, 액면에는 액면 이자율, 발행가액은 유효이자율. 자, 문제 한번 보세요. 조심하셔야 되겠네. 7월 1일에 발행했습니다. 하고 만기는 12월 말일이죠. 그럼 몇 개월? 6개월입니다. 그럼 반년만 해야 된다, 그죠? 그렇죠? 7월 1일에 발행하고 12월 말이니까 반년입니다. 그럼 그거 보면은 액면이자율 12%지만 몇 프로? 6%만 해야 되겠죠. 그죠? 반년만 해야 되니까. 유효이자율은 몇 프로입니까? 예, 이자율은 몇 프로? 10%죠. 반만이가 얼마? 5%죠. 그죠? 예. 그럼 10만에 6%는 6천 원이죠. 여기에 5%니까 얼마 나오죠? 예, 5173. 그동안 우리 이 할인 발행 보세요. 이 이자율이 높으니까, 이거보다, 이게 참 낮으니까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그럼 금액이 이게 크죠? 이래 뺐는데, 할증은 반대입니다. 이게 높다 보니까, 이게 더 크잖아. 그죠? 여기서 이렇게 빼야 돼요. 반대로. 예, 아셨죠? 이거 빼마. 얼마? 827원. 아시겠죠? 예. 그럼 이제, 자. 3466원에서 요거 상가하고 나면 남는 금액 빼마 되잖아, 그죠? 3366에다 빼니까 2639가 나왔네, 그죠? 그럼 액면은 변동이 없다. 10만원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뭐 합니까? 더해야죠, 그죠? 더하기. 그렇죠? 102639. 다 했죠, 그죠? 뭘 묻습니까? 이 문제는. 묻는 게. 사채이자 얼마고 물었나, 그죠? 답이 이거잖아. 요거 얼마고, 1차 연도, 2차도 요거 5% 가면 되죠, 그죠? 요 1차, 2차입니다, 그죠? 정답, 5174번. 만약에, 이 문제에서 만약에 요렇게 만들 수 있죠, 그죠? 예를 들어, 이걸 상환에 갚았는데, 얼마에 갚았느냐? 103700에 갚았답니다. 만약에, 103639 짜리를, 103700에 갚았답니다. 갚은 돈이 많죠? 손해봤잖아. 그죠? 손실이랍니다. 얼마? 61원 손실. 무슨 손실? 사채 상환 손실. 그 문제에서 손실 이익만 하면 되잖아. 그죠? 그러면 문제 사채 상환이 주어집니다. 그러니 아무 문제 없고. 그죠? 자, 끝났습니다. 다시 보세요. 상가가 얼마냐? 827. 미상가액 2639. 그죠? 장부잔해 요거. 상환 손실. 요거 사채이자. 알았죠? 사채, 요, 항상 이겁니다. 이거 사채이자. 자, 한번 보세요. 그럼 만약에 사회 몇 년이죠? 2년이죠. 그죠? 그럼 2년간 총 사채이자 얼마고 못 씁니다. 요게 지금 6개월에 6천이잖아. 그죠? 6개월 6천이니까 2년이면은 4번이잖아. 4번. 그렇죠. 6개월에 6천이니까 4번이면 얼마죠? 24,000원. 24,000원에다가 잘 보세요. 24,000원에다 요거는 무슨 돈? 받은 돈이잖아. 요거는 선수이자니까 미리 받아놔서 빼야 돼.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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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죠? 마이너스 빼야 돼요. 예. 왜냐? 이거는 우리가 요거는 앞으로 주는 돈이잖아. 그죠? 4,000원 주는 돈에다가 미리 줬으니까 이건 더하고 더해야지. 준 돈, 줄 돈, 준 돈. 총 주는 돈 얼마고 이런 게. 다, 이거는 반대잖아, 그죠? 요거는 주는 돈, 매년 주는 건데, 이거는 미리 받아놓은 거잖아. 미리 받아놨으니까 빼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마이너스. 알았죠? 예. 마이너스 하니까 얼마? 예, 요거 빼버리니까. 2만, 그죠? 2만, 예, 534원. 이렇게. 2년간 총 사채 얼마고 한 물으면은 2534원이 답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한 세 문제 하면은 충분하겠죠, 그죠? 예. 자, 그렇지만 우리 이제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부분 사채,
부분 사체 문제가 예, 있으니까 그 문제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 문제 한번 보세요. 29번 문제,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29번 한번 풀어봅니다. 예. 액면 10만원짜리를 95,060원에 발행했다, 그죠? 차이, 예, 빼고는 얼마죠? 4,940원. 그렇죠? 마이너스잖아, 그죠? 요걸 우리가 상가, 요걸 상환했다. 이렇게. 물론 이제 유의자율법입니다, 그죠? 액면이자율, 유의자율. 자 보세요, 얼마인지 한번 보세요. 액면이자율이 몇 프로입니까? 8%. 시장이율 몇 프로? 10%죠. 10%, 8%. 얼마입니까? 예, 800원이죠, 그죠? 8,000원. 이건 10% 하니까 9,506. 마이너스 1,506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요거 얼마 남았죠? 3,434. 이건 남네, 그죠? 아시겠죠? 예. 자, 여기 10만원입니다. 액면 그대로고, 그죠? 요거 빼야 되겠죠? 빼고 나면 얼마? 96,566원입니다. 요걸 상환했죠, 그죠? 예, 그, 자, 뒷말 한번 보세요. 얼마에 상환했습니까? 2만원을 19,800원에 상환했다, 그죠? 예, 보세요. 우리가 돈 빌릴 때는 얼마 빌렸습니까? 10만원 빌렸죠? 10만원 빌렸다. 이번에는 2만원만 갚네, 그죠? 5분의 1만 갚습니다. 얼마에? 19,800원에 갚았다, 그죠? 자. 이거 다 갚은 거 아닙니다. 우리가 빌릴 때는 10만원 빌렸다가 오늘 갚는 거는 2만원만 갚아주니까 5분의 1만 갚잖아,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을 다 이대로 하면 안 되겠죠? 요 중에 얼마? 5분의 1만 갚는다, 이겁니다. 5분의 1만. 예, 그러면은 요거 5분의 1만 갚으니까 요거 5로 나눠버리면 얼마죠? 만, 515, 5930, 5945, 그죠? 535, 515, 535. 19,313원짜리를 요걸 요래 갚는다 이 말이잖아, 그죠? 예, 5분으로 갚으니까 아시겠죠? 예, 요건 이제 부분 상환입니다, 그죠? 예, 자 이때 그러면은 갚은 돈이 많네, 손해 봤네, 얼마, 그죠? 487원 손해 봤다. 정답 답 찾으면 되죠, 그죠? 그럼 이제 모양은 다 해봤잖아, 그죠? 487원이 나 있다,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사체 문제 끝났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게 사체 계산 문제입니다. 그럼 이제 부채가 끝났습니다. 부채. 다 했죠, 그죠? 부채. 아시겠습니까? 자, 책 하나 볼게요. 자, 이제 우리 아까, 예, 328쪽으로 보세요. 그거 보면 액면 발행 나와 있고, 329쪽에 보면 할인 발행 나와 있죠, 그죠? 넘겨보세요. 할증 발행 나와 있고, 331에 보면 사채 발행 차감의 회계 처리 나와 있다, 그죠? 무슨 법? 유효 이자율법. 그런데 거기에 332쪽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 표를 봅니다. 표, 그죠? 그 증가 감소. 이게 또 이론 문제, 시험 문제죠, 그죠? 예, 그 요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보세요. 그 표로, 표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 앞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요거, 요게 이론 문제입니다.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액면 100원짜리를 발행했습니다. 얼마에? 90원에. 아시죠? 이거는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그렇죠? 자, 이건 보세요. 액면 100원짜리를 발행했다. 그죠? 얼마에? 120원에. 이거는 무슨 발행입니까? 할증 발행이죠. 자, 우리가 지금 요걸 없애 나가잖아. 그죠? 상가. 상가.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그죠? 유효이자율법이다. 그러면 우리가 요 상각한 요 금액, 요 금액은 뭐죠? 비용이잖아. 비용. 그죠? 그렇죠? 비용. 요게 비용입니다. 요걸 상각하죠? 요거는 뭘까요? 수익. 이거는 내가 할인 발행이라는 거는 미리 준 이자고, 요거는 먼저 받아놨잖아. 수익이잖아. 먼저 받아서 수익. 그죠? 예,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요 상각하면은 요게 비용인데, 요걸 상각한 거면 이걸 뭐죠? 수익이잖아. 그죠? 수익. 그럼 자, 비용이 발생하면은 우리 장부상의 당기순은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지. 그죠? 반대 요거 보세요. 요 상각은 수익인데, 수익이 발생하면은 당기 순익은 뭐 될까요? 증가하잖아. 그죠? 이해되죠? 그죠? 예. 다시 요 할인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은 요게 비용이니까 이익은 감소할 겁니다. 그죠? 요 할증 발행 차금을 상각하면 요거는 수익이니까 이익이 감소하게 증가하겠죠. 그죠? 예. 이 상각할 때 방법은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요 상각비는 매년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그죠? 매년 증가한다. 매년 1은 1.1이 되잖아. 매년 증가합니다. 요거는 뭐죠? 마찬가지 뭐죠? 매년 요거는 뭐 할까요? 감소하겠지. 그죠? 상각액은 아시겠습니까? 이해됩니까? 예. 다시. 요. 여러 표시 하지 말고, 여러 표시 할게 보세요. 상각비는 증액법은 일정하고 유효법은 증가한다. 그죠? 요렇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각액은 증액법은 일정하고 유효법은 점점 증가한다. 아시겠죠? 그죠? 증액법은 항상 일정해. 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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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원 똑같이 떨어가는 거 매년. 유효법은 1은 1.1, 1.3, 1.5,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진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말입니다. 알았죠? 자, 이제, 보세요. 요걸 상가하면 요게 어떻게 변할까요? 요게 줄어드니까 요거는 어떻게 증가하지? 요게 뭐냐? 장부입니다. 그죠? 발행의 장부인데, 장부는 매년 뭐 한다? 증가한다.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게 줄어들면 요거는 감소하지. 그죠? 아, 장부는 감소한다. 이해됩니까? 예, 좀 복잡습니다. 그죠? 예, 다시. 요 금액이 점점 줄어듭니다. 줄어들면 요거는 어떻게 되고? 커지겠지. 그죠? 요 금액이 점점 줄어들면 요것도 줄어들죠. 감소. 예. 자, 이제 잘 보세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에다가 유효 이자를 곱한 게 뭐죠? 요게 이자죠. 그죠? 이자. 사채 이자. 그렇죠? 여기에다가 유효 이자를 곱한 게 요게 이자죠. 그죠? 이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요 금액이 점점 커지면 이자도 뭐 하겠다? 커지겠지. 당연하죠. 그죠? 이게 커지니까 이것도 커지겠지. 요 금액이 감소하면은 이자도 뭐하고 감소. 아하, 요거는 같네. 증가, 감소. 아시겠죠? 그죠? 네. 자, 다시. 요 상각비는 비용이니까 당기순익은 감소할 거고, 요 상각, 요거는 이제 할증 발행 우리가 상각한다 하기도 하고, 환입한다 하기도 합니다. 환입. 요걸 상가하면 요걸 수익이 생기니까 이익은 증가하겠죠. 요거는 방법을 표시했습니다. 무슨 법? 증액법.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요게 무슨 법, 저게 법, 요게 무슨 법, 유효이자율법. 요 금액을 떨어나가면은 요 금액은 점점 커지겠죠. 요게 커진다, 그죠? 요게 커지니까 이자도 커진다. 그렇죠? 요 금액이 점점 요걸 상가하면 요것도 작아지죠. 요게 작아지니까 요거 이자도 뭐 한다? 작아진다. 아시겠죠? 그죠? 예. 요거 이론 문제. 요런 거는 계산 문제. 다 했습니다. 끝. 여기까지. 요게 사채. 그럼 부채가 끝나버렸습니다. 그죠? 부채. 다 했죠? 그죠? 부채. 끝. 아시겠죠? 그죠? 네. 앞으로 돌아옵니다. 교재. 그 교재 이제 제일 보세요. 316쪽에 부채 나왔습니다. 그죠? 예. 부채. 잠깐 이제 요 마무리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316쪽을 보세요. 부채 있잖아. 그죠? 부채. 요 부채란 뭐냐? 부채. 부채라는 거는 우리가 정의를 해야 합니다. 예. 부채라는 거는 12월 31일 현재 의무다. 우리가 항상 회계원리 공부하는 나라 12월 31일입니다. 현재 의무인데 이 의무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의무도 있고 의지 의무도 포함한다. 항상 이렇습니다. 예. 법적 의무도 있고 법상 의무도 있고 의무로 간주하는 의지 의무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고 우리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이러면 아실 겁니다. 회사에서 AS 해주겠다 하는 거는 법상 의무잖아. 그죠? 그렇죠? 그런데 선물 주겠다 이랍니다. 선물. 경품 같은 거는 약속이잖아. 약속. 그죠? 이것도 부채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 시험 문제 내죠. 과거 의무다 X. 미래 의무다 X. 법적 의무만을 말한다 X. 의지 의무는 제외된다 X. 아시겠죠? 그죠? 요게 이론 문제 나옵니다. 요런 식으로. 과거 의무다 아닙니다. 현재 의무, 현재. 하나 더 보세요. 이 부채라는 거는 돈, 효익. 돈이, 이거는 나갈 거잖아. 그죠? 유출.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죠? 자산은 유입. 높고, 금액을 말 수 있어야 된다. 측정 가능이 되잖아. 그죠? 예, 요거 두 가지로 꼭 기억하세요. 이론 문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시험은 75%가 계산 문제, 25%가 이론 문제인데, 이게 이제 거의 이제 매년 그렇게 되지, 그죠? 금년도도 이론 문제, 과거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금년에, 즉, 2019년에 10문제, 요거 30문제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예, 30문제 나왔죠, 30문제. 아시죠? 그러면 75% 나왔잖아, 그죠? 2018년도도 이래 나왔어요. 거의 이제 굳어가는 편입니다. 만약에 내년에도 이래 나오면 이제 이게 거의 뭐, 그죠? 이런 패턴으로 나올 겁니다. 이론 문제가, 이런 문제 나왔어요. 계산이 많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그럼 이제 요거 계산 문제와 이거 가만히 보세요. 이게 이론 문제인데, 요거. 이거 우리 계산해봤잖아, 방금. 그죠? 계산해봤으니까 이해되잖아. 그 계산 문제를 이론을 한 겁니다. 이론화. 알겠죠? 예, 그래서, 아, 이런 게 이론 문제구나. 요런 게 또 이론 문제다. 그죠? 아시겠죠? 그죠? 요거, 요거. 알았죠? 요거. 예, 요래서 우리가 이제 부채.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한번 보세요. 317쪽에 아래. 그 부채 종류가 나와 있잖아. 그죠? 이 종류,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이런 개정 과목에 대한 뭐, 낼만한, 이거는 쉽게 말해서, 낼만한 자료가 없습니다. 시험, 객관식 문제는. 그래서, 우리는 개정 과목만, 뜻은 아셔야 되잖아.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는, 이거는 이미 우리가 앞에서 채권 채무할 때 나왔었죠. 그죠? 그때 제가 다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뒤로 갑니다. 321조에 보면은 그 충당부채에 대한 쭉 설명이 나오죠. 그죠? 예, 뒤로 가보세요. 우발부채와 우발자산 나와 있고, 그 다음 제품보증 충당부채와 경품 나와 있고, 사채는 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해서, 예, 335조 한번 보세요. 335조.
그 335쪽에 보시면은 사체의 상환이 나오죠. 그죠? 만기 상환 그랬습니다. 이거는 만기가 되어서 상환하는 거. 근데 아래 보면은 조기 상환 나와 있죠. 만기가 되기 전에 상환하는 거. 그죠? 예. 337을 보세요. 사체의 차환 나오죠. 차환과 상환은 다릅니다. 상환하는 거는 갚아주는 거고, 차환하는 걸 바꾸어주는 거. 왜? 오래되면 사체 막 종이가 좀 늦어지긴 하잖아. 그죠? 낡아서 색으로 바꾸어주는 걸 차환이라 이랍니다. 차환. 아시죠? 자기 사체라는 거는 자기가 발휘해서 사체를 취득하는 것. 자기 사체는 이콜 하세요. 사체 상환으로 간주합니다. 빚 갚은 걸로 본다. 내가 발행했다, 그걸 샀다, 이 말입니다. 우리 회사가. 샀다는 거는 뭐죠? 빚을 갚아줬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감채기금이 나와 있죠.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사체 빚을 갚기 위해서 기금 조성하는 것. 아셨죠? 그건 이제 감채기금이랍니다. 이상 요래에서 우리가 부채를 마치고,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자본이죠. 그죠? 순서대로 하잖아. 그죠? 우리가 자산 끝나고, 이제 오늘도 부채 끝났잖아. 다음 시간은 뭘까요? 자본. 아시죠? 자본.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뭘까요? 수입, 비용.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그죠? 예. 오늘 이제 사채 끝났습니다. 아셨죠? 다음 시간에 자본 할 겁니다.